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가끔씩만 엄격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29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처벌 법 위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사건이고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2022년 4월 2일 날 피고인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4월 15일 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휴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2021년 4월 16일 날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영업 매출액 기재 엑셀 파일을 휴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로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기록이 편철을 했어요. 근데 이 휴대전화 참석 시에는 이제 피고인은 없었죠. 그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고 참석을 안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이 2021년 4월 17일 날 엑셀 파일 등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휴대전화를 이렇게 뒤져볼 때는 이제 그뭐뭐그피피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을 이렇게 그 참여하게 하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출해고 기록까지 다 편찰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엑셀 파일에서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참여 기회, 그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안 했었고 전자정보 목록 교부도 안 하고 피의자 의사 확인도 안 했어요. 이거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 엑셀 파일이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성매매 영업에 관한 유력한 증거로. 이렇게 휴대전화 등에서 탐색 절차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반 시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후 영장에서 하자 취의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로 보라면, 압수 대상의 전자정보가 아닌 것이 혼재된 저장 매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 복제 출력은 반드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선별한 한 다음에 압수된 선별에 대해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 목록도 교부해야 된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그 정보 중에 범죄 혐의만 관련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했다라고 해도 달리 볼거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출력한 거고 본 거고 나머지 하나도 압수 안 했다라고 해도 절차 위반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사후 영장을 받거나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로 동의를 해도 위법성 치유가 안 된다. 증거 수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영업에 관한 엑셀 파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이 정말 압수수색 절차 위반에서 그게 엄격한 거죠. 하지만 이 판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 판례는 절차 위반에서 매우 엄격하게 봤는데 그럼 대법원이 이런 절차 위반에서 이렇게 계속 엄격하게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된 2020도 10729 판결에서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처벌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죄 인정 자료를 쓸수 있다고 한 적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판례 공부 5분정리로 설명한 판례고 2022년 2월 17일 올해 나온 판례 중에서 보면 2019도 4938 판결을 보면 과정의 성질과 내용,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 증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그 나중에 다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실질적인 권리 침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절차 위반에도 다 유죄 인정했어요. 여전히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꼭 처벌해야 된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은 꼭 처벌해야 되고 어떤 사건은 꼭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법원이 자기가 보기에 꼭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니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이건 꼭 처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건 예외 인정 안 해주는 거고 이 사건은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꼭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이첫 번째 사건에서는 뭐그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뭐 몰카 촬영 이런 것들은 꼭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기준이 없어요. 뭘꼭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침해된 게 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전히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엄격한 이런 증거능력을 계속 부정할 거냐? 여전히 알수 없어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건을 해주고 어떤 걸안 해줄 것뿐이고.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이런 판결을 갖다 대고 하면 뭐 검사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판결들 갖다 주면서 증거 인정해달라고 여전히 요구하겠죠. 이거는 대법원이 여전히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하고 그 예외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도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가끔씩만 엄격한 대법 판례가 가끔 나올 뿐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